Are you happy? Yeah! 오늘 날씨 너무 좋죠? 응? 야, 완전 여름 된 것 같아요. 야, 오늘 이 5월 5일 어린이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여기 오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그 R16 우리 그 3-on-3 비버 이벤트 재밌었어요? 네! 우리 지금 2009년부터 어? 여기 T2 마당이 여름에 너무 이게 아까운 공간이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여름 내내 이 이벤트들 많이 있을 거예요. 점심 때도 있고 저녁 때도 있습니다. 이제 주말에 오늘처럼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우리 한국의 에너지, 한국의 그 여러 가지 매력들을 같이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이런 스테이지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 그 R16 대회가 우리가 지금 오래도록 하고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2009년 때부터 그때 인천에 그 R16 대회 했을 때 보면서 아 우리 그 R16 우리 비버이들이 이렇게 몸을 던져서 하는 거 보면서 정말 존경하게 됐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한국의 어떤 그런 그 열정 많이 보여주고 많은 사람들한테 아주 그냥 뭐 뿅 가게 만드는 그거 진짜 좋은 것인데 그래요. 존경합니다. 정말 리스펙트. 그래요. 근데 R16들만 오는 게 아니라 여기 TIC라고 뒤에 보시죠. Tourism Information Center. 거기 내려가면은 한국 관광에 대한 모든 것을 안내 받을 수 있어요. 정보가 상당히 많고 뭐 우리나라 구석구석 아름다운 것들을 찾아갈 수 있는 안내서들 다 있어요. 그 한번 가보세요. 시간 있으면 주중에도. 그리고 여기는 뭐가 좋냐면은 저 앞에 Rush Ticket이라고 보이잖아요. 그것은 지금 우리 그 서울에 이렇게 아주 멋진 공연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 뭐 비보이 공연도 있고 뭐 무슨 점프고 뭐 무슨 여러 가지 재밌고 웃기고 뭐 기흥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이벤트 많습니다. 근데 여기는 우리는 그 브로드웨이처럼 그날 팔리지 않는 표를 아주 싼 가격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공식 티켓 5만원짜리는 여기 그날 그 막판에 살 때 9,000원도 나와요. 아주 저렴한 가격. 한번 응용해 보세요. 여기 이용해 보세요. 상당히 많은 좋은 공연들이 있으니까 볼만한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오늘은 하여튼 그 R16 그 3-on-3 이벤트 조금 있다가 이제 그 우승자가 발표되겠지만은 미리 축하드리고. 또 오늘 특별한 그 게스트가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누구죠? 예, 박재범.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홍보대사 하시겠습니다. 소개합니다. J-POP 박재범. 지금부터 R16 코리아 2013 홍보대사 위촉을 위한 위촉패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한국 관광과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을 바탕으로 한국의 매력을 널리 홍보해 주기를 바라며 귀하를 한국 관광 면회 홍보대사로 위촉합니다. 2013년 5월 5일 한국 관광공사 사장 이참. 자, 다음은 R16 코리아 2013 홍보대사 위촉을 기념하고자 국내 최고의 그래피티 아티스트 메디 빅토 크루가 디자인한 R16 그래피티 캔버스를 전달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올 한 해 동안 R16 2013 코리아 홍보대사로 활동을 하게 되는 박재범 씨를 모시고 홍보대사로 임명되신 소감 및 활동 계획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이제 그 사장님께 이제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매번 이렇게 좋은 행사를 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3년째 지금 연속으로 홍보대사를 하고 있어요. 네, 너무 영광이고 기쁘고요. 작년에는 제가 이제 R16 Korea 이제 예선까지 나갔어요. Korean Assassins로서 이제 떨어졌어요. 근데 이번 연도 만약에 나가게 되면 심사위원들한테 미리 술을 쏘던가 뭐 이렇게 해야겠어요. 아무튼 홍보대사로서 열심히 할 거고요. 일단 R16 이번 연도도 재밌게 잘 해봐요. 화이팅! 지금까지 R16 2013 코리아 세계 BV대회 홍보대사 임명식에 참석해주신 이참 사장님과 박재범님 그리고 여러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보대사 위촉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프리스타일 세션 한국 대표 선발전 우승팀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승을 하는 비보이팀은 올해 말에 일본에서 개최되는 프리스타일 세션 재팬의 한국 비보이를 대표해서 참가하게 됩니다. 오늘 치열한 배틀을 통해 결승전에 올라온 두 팀을 무대 위에서 만나보겠습니다. 퓨전 MC와 익스트라스요 크루 무대 위로 올라와주세요. 멋진 배틀을 보여준 두 팀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Yeah. 퓨전 MC 익스트라스요 크루. 우승팀 발표회는 한국관광공사 이참 사장님께서 직접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같이 하나 둘 셋 하면은 손을 올려 주실 건데요. 다같이 하나 둘 셋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스 퓨전 MC 축하합니다. 필리엄 씨가 한국 대표에서 프리스타일 세션 재팬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와우. Yeah. 오케이. 자, 우선 시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참 사장님께서 우승팀 퓨전 MC 크루에게 우승보드 시상을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오케이. 자 다음은 홍보대사 박재범님이 부상으로 협찬 의류 시상을 하겠습니다. 예. 와우. 지금까지 한국관광공사 T2마당에서 개최된 프리스타일 세션 및 R16 코리아 2013 홍보대사 임명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분들, 지금까지 관람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7월 13일과 14일 올림픽공원에서 개최되는 R16 2013 코리아에도 꼭 함께 와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Yeah, 프리스타일 세션 2013.